이병욱의 2NEX파일,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PGA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,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백스윙을 할 때 정말 다양하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. 왼팔로 밀어준다. 또는 오른팔을 이용을 해서 오른손을 이용해서 코킹을 먼저 시작한다. 뭐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시작한다 할 때 두 가지가 벌써 팔로 시작하는 동작이었죠. 근데 실제로 팔을 쓰기 때문에 몸통에 의한 스윙 리드가 되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백스윙을 시작할 때는 왼 어깨를 돌리는 동작이 아니라 수직으로 떨어뜨린다는 기분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. 제가 해보겠습니다. 최초에 만들어진 이 삼각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. 왼 어깨가 그대로 수직으로 밑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갑니다. 그러면 거의 이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한 상태로 갔을 때 제가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약간 숨통이 조여지는 느낌이 와요. 이때가 백스윙의 첫 테이크어웨이, 무브어웨이의 성공적인 위치라 하겠습니다. 이 스윙을 가장 일관되고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요, 가장 중요한 무중력 스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, 무중력이라는 건 이 클럽 헤드의 무게가 느껴지질 않아야 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업라이트 하게 되면 앞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헤드 무게가 느껴지고요, 지나치게 뒤로 플랫 하게 되면 클럽이 뒤로 클럽 헤드 무게 때문에 이 손목에 압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 어깨가 떨어진 위치에서 한번 위로 딱 코킹을 들어보세요. 들어보면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.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그 지점이 있는데 이 위치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상적인 백스윙의 각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어깨를 바로 밑으로 수직으로 집어넣고요. 이때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을 유지할 때 여기서 코킹을 시작을 하고요. 코킹을 시작해서 들어봤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. 그러면 클럽 헤드의 무게가 가장 덜 느껴지는 위치가 여러분들이 클럽 샤프트를 이 공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백스윙 위치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